너무 사랑스러워요. 방금까지 되게 잘했잖아. 10번이나 했잖아.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서 오늘 젠더 리뷰 파티 겸 진주가 수영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진주 인생 첫 수영장 반얀트리 카바나 잡아서 거기 가고 있어요. 진주는 출발함과 동시에 잠들었어요. 순둥이 자라에서 40%인가? 60% 할인해가지고 3만원대 구매한 원피스인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오늘이 드디어 젠더 리뷰 파티하는 날이에요. 남편은 잠깐 커피 사러 가고 진주는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어요. 저는 혼자 신나가지고 오늘 드디어 둘째 성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우리 엔젤님들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두근두근 남편 기다리면서 계속 둘째 성별 생각 중이에요. 너무 궁금하다. 뭐하세요? 엔젤님 뭐해? 잘 잤어? 기분 좋아? 우리 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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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영장 가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가지? 수영장. 진주가 수영장 가는 거야. 물놀이 좋아하잖아, 그치? 수영하고 놀자. 오늘 둘째 우리 진주 동생 성별도 나오는 날이야. 궁금하지? 궁금해? 엄마도 궁금해. 우리 아가 사랑해. 반얀트리에 도착했어요. 아빠가 짐 먼저 내려놓으러 갔어요. 우리는 시원하게 있지요. 아빠 최고.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오, 귀여운 스타킹. 엄마. 엄마? 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알이 폭죽처럼 팡 하고 터졌어요. 축제.
왕자님 한 표. 저는 남매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금일봉. 감사합니다. 언니가 오늘 풍선도 꽃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젠더리 파티하고 풍선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진주 돌보느라고 우왕좌왕. 다행히 진주는 울지는 않고 놀랐을 텐데 괜찮더라고요. 우리 루비 반가워. 우리 아들. 아들이라니. 열어봐도 돼요? 어, 열어봐도 되지. 뭐지? 어, 머리띠인가? 우와. 너한테 엄청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예뻐요. 진주 다치네요. 우와. 카바나에서 놀고 짐 챙겨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직 집에는 안 올라가고 주차장에서. 아, 뭐예요? 발레예요? 진주가 자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해요. 오늘 너무 행복했지? 우리 꼬모랑 꼬모부가 엄청 고생하셨지? 아, 우리 루비는 남동생이래. 사실 연년생이어서 여동생이면 더 좋겠다 생각하긴 했었는데 남편하고 오면서 얘기했는데 또 남동생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갑자기 너무 설레는 거예요. 엄마? 남동생이래. 좋아? 드디어 집에 와서 씻고 우리 진주도 씻기고 막수하고 막수하면서 잠들었거든요. 엄청 피곤했나봐요. 진주 재우고 이제 남편이랑 오붓하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식 먹고 자려고 해요. 딸이어도 좋고 아들이어도 좋고 다 좋지만 막상 또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새로운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 주변에서 성별 나오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면은 200점이라고. 다 딸이든 아들이든 다 좋지만 하나씩 키워보면 너무 좋다고. 우리 귀한 딸, 우리 귀한 아들.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이 저희에게 와주어서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우리 엔젤님들이 저 초기 초음파 보고 정말 꽤 많은 엔젤님들께서 아들이라고 막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이제 성별을 그때는 아예 모를 때였고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된 거라서 과연 아들일까? 나는 지금 첫째랑 되게 비슷한데 딸인 것 같은데 막 긴가민가 막 이랬는데 오늘 아들인 거 보고 진짜 완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엔젤님들처럼 가까운 사람들이 더 촉으로 느끼나 봐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엔젤님들 이렇게 항상 곁에서 좋은 말씀,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영양 함께 나눠주셔서 덕분에 오늘도 더 많이 행복했고 아들, 딸, 남매, 엄마 복받은 엄마죠.
저도 남매고 남편도 남매여가지고 이렇게 남매가 돼서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지혜롭고 착하고 심성이 곱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현명한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고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진짜 더워가지고 정말 너무 더웠습니다. 다시는 카바나는 가지 않으려고요. 오늘 주절주절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네요. 엔젤님들하고 뭔가 수다 떠는 느낌처럼. 어쨌든 오늘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새로운 귀한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표현해도 될 만큼 그만큼 귀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하루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또 너무 바쁜 하루였기 때문에 남편이랑 야식을 먹으면서 이제 쉬려고 뭐야? 뭐야? 뭐지? 바로 들어가다가 뭐지? 뭐예요? 꽃은 또 뭔지? 꽃을 언제 사왔어요? 세상에. 전 젠더리뷰를 하고 쓴것 같은데 언제 썼어요? 저녁 준비하고 나서 그럴 시간이 있었나? 쇼폼에는 가능해요. 맞아 200점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면 200점 200점 안에네? 우와 귀걸이다. 너무 예쁘다. 미미. 우와, 감사합니다. 딱 꽃하고 색깔이 딱인데? 너무 무거운 거야? 아침에 갖고 싶다 했던 거 아니에요? 감동. 약간 지금 9시가 넘어가지고 제가 엄청 졸릴 시간이거든요. 야식 먹고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자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몽사몽의 서프라이즈. 감동이에요. 200점. 준비할 시간이 오늘 절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했지?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예요. 평화로운 하루. 까치 안녕. 아침에 다시 보는 남편이 선물해준 임신 축하 선배. 둘째 성별 파티 하면서 남편이 준비했다고 해요. 진짜 완전 아예 몰랐어가지고. 역시나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성공이에요. 그리고 루비의 태명은 루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루이. 루이야, 루이 덕분에 받은 이런 귀한 선물들. 그래.
사랑해. 진주야 사랑해. 사랑해. 아침부터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깎아주고 있어요. 진짜 잘 깎는다 오빠. 저는 과일 진짜 못 깎는데 남편 과일 진짜 잘 깎아요. 우와. 이건 대천 복숭아인데 약간 딱 복숭아보다 약간 말랑한데 식감은 거의 비슷한데 아내가 딱 복숭아를 좋아해서 이게 딱 복숭아 나오기 전에 1년에 한 2주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짧게 갤러리아에서 산 거죠? 응,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아내가 또 복숭아 킬러라서 딱 복숭아 나오면 또 많이 깎아줘야 돼. 남편하고 점심 먹을 겸 또 어저께 제가 방향틀이었는데 엔젤님께서 어제 꽃다발이랑 오랫동안 준비해주신 우리 진주 그리고 우리 이브 하늘나라가 이브 강아지 사진을 같이 해서 십자수 보석 십자수 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셔서 겸사겸사 데이트할 겸 나왔어요. 루비가 아들이라고 지인들 몇 명한테 알려줬는데 저보고 위너라고 우리 남편 세금 더 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들인 거 듣고 이제 우리 둘째는 루비가 아니라 루이라고. 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DM이 이제 엔젤님들께서 정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계속 뭔가 누락이 되나 봐요. 밑으로 이렇게 있어서 몇 달 동안 엔젤님 DM을 못 읽었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엔젤님께서 딱 보내실 때 제가 핸드폰을 딱 눌러서 바로 읽게 된 DM이 엔젤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예전에도 한번 선물을 보내주셨었거든요. 제가 정말 엔젤님께서 선물 많이 보내주시려고 하시는데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이미 존재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돈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주주월드를 이렇게 해서 저의 모습을 보석 십자수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제가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조리원에 있을 때 첫째 때 받게 되었었는데 영상에도 담았었거든요. 근데 그 엔젤님께서 우리 진주랑 강아지 이브 이렇게 또 보석 십자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그래가지고 조만간 한번 간단하게라도 차 한잔 대접하고 싶어서 그게 진짜 엄청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그림에 맞춰서 이렇게 붙이고 해야 되는 거라서 손도 많이 아프실 텐데 제가 도저히 안 받을 수가 없는 귀한 선물이라서 그거 어저께 제가 반얀틀이 있어서 맡겨놓으셨다고 해서 남편하고 찾으러 갈 겸 겸사겸사 데이트할 겸 나왔는데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반얀트리 호텔에 왔어요. 맛있는 블루보틀 커피를 마시면서 꽃향이 엄청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십자수까지 짠. 진주 이브 집에 와서 다시 꼼꼼하게 섬세하게 열어보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향기가 정말 너무 좋은 꽃 향기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차에서
꽃향을 머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왔던 것 같아요. 꽃 색깔도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항상 꽃이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댄스할 준비가 됐니? 김치찌개, 유정란, 콩나물 무침, 굴비 잘 먹겠습니다. 엄마 먹는 거 보는 거야? 뭐가 좋아? 신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의 정말 감동적이고 센스 있는 귀한 선물이에요. 언니가 지난번에 저희 만났을 때 딸이면 분홍색을 열어보고 아들이면 파랑색을 열어보라고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딸이면 하늘색은 그냥 없애도 되고 아들이면 분홍색은 그냥 없애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별이 나오고 언니한테 먼저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역시 의사라서 그런지 진작에 눈치챘었다고. 그래서 사실은 파랑색은 우리 루이 선물이고 분홍색은 우리 진주 선물이라고 해요. 완전 언니 카톡 보고 완전 소름 돋아가지고 완전 감동의 감동에 그리고 그 센스에 또 한 번 배우고 감동했어요. 언니 덕분에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을 배우고 그런 소중한 귀한 감정들 그리고 어디서 배울 수 없는 센스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젠더립이라 할 때 그 카바나에서 열어보려고 챙겨갔었거든요. 거기가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챙겨갔는데 정말 너무 더워서 열어볼 정신이 없었어요. 언니가 또 포장을 막 이렇게 손수 다 꾸미고 편지지 이런 것들도 다 언니가 꾸미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 엄청난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하늘색일 때만 열어보세요. 감동. 그리고 언니가 진짜 미적 감각 이런 게 엄청 뛰어나고 다 가졌어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의사에다가 성격도 진짜 좋고 완벽한 언니 자랑하고 싶은데 노출할 수가 없네요. 우와 아들이다. 글씨도 엄청 예쁘죠. 엄마 닮은 루비일까요? 아빠 닮은 루비? 진주 닮은 루비? 우와 감사합니다. 이것도 액자에 걸어둬야겠다. 너무 귀여워. 웰컴, 웰컴 애기. 야! 우와, 대박. 너무 귀여워. 우와, 감사합니다. 포장 하나하나 버릴 수 없어요. 소중히. 저는 지인들이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으면 포장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집에 창고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포장 손편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를 지인들이 다 알아서 피곤하게 하는 여자. 그 포장을 할 때 그리고 선물 내용물보다 포장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꾹꾹 눌렀을 손편지. 진짜 저는 포장하고 손편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 시간들이 그 마음들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 같아요. 우와! 짠!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주가 요즘 원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하겠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지붕을 꾸밀 수 있나 봐요. 이렇게 해서 뿅. 이름도 이렇게 있네요. 루비, 루이비통, 루이. 그냥 어디서든 귀한 존재. 루비하면 뭔가 막 열정적이고 활활 타오르고 약간 그런 에너지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루비인데 혹시 우리 루비가 계속 루비로 불릴 텐데 루비가 나중에 루비 여자 이름 같아 이러면 그때 가서 바꾸기 어려우니까 루이로 이로써 루이가 되었답니다. 우리 루이 반가워. 고마워. 환영해 루야가. 우리 신우이 언니가 준비해주신 선물이에요. 제 선물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가지고 엄청 감동했어요. 거기다가 열어봤더니 완전 제 스타일. 엄청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우와. 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진주 다이아.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공주공주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닝복이나 막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보다는 원피스 종류? 약간 그런 좀 차려입는 옷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옷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집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예쁜 머리띠도 하나 걸쳐주면 더 뭔가 더 조금 더 꾸민 듯한? 아무리 엄마가 되었어도 여자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꾸밀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공주공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천재를 낳은 것 같아요. 안녕을 이해했어요. 8개월 아기가. 진지야 안녕. 안녕. 미안해. 방금까지 되게 잘했잖아. 진지야 안녕. 방금까지 되게 잘했잖아. 10번이나 했잖아. 안녕. 안녁. 옳지. 안녕. 부끄러워. 카메라 있어서 부끄러워? 응? 안녕. 진짜 엄마 간다? 안녕. 안녕. 가야겠다. 안녕. 뭐 하세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세요? 안녕. 안녕.